今日の動画は、王領トングルンにある朝鮮初代王、テゾイソンゲの陵墓ヌンチン特別開放の見学です。テゾイソンゲのお墓だってことはわかるけど、ヌンチンって聞いたことないですよね。これは、陵墓の上の方にある部分。こんなところ。ここは一般見学では入れません。特別開放見学があったので申請してみたら、チケットが取れました。その時の様子をご覧ください。1時間ほどの見学なので、前後に分けました。今回は、ヌンチンに入る前の一般見学ができるホンサルムンからチョンジャガクあたりまでの解説ツアーです。解説員さんの声が聞こえると思いますが、もちろんオール韓国語です。おばさんが訳したら間違えるのは分かっているので、このまま聞いてください。韓国語を学んでいる方は聞き取れる部分がかなりあると思います。그다음에개경에50기가있어요세계유산으로등재된거는남한에있는거40기북한에서도북한나름대로세계유산으로등재해서왕릉관리하는부분도있어요그런일반적인얘기는재미가없으니까들어가면서천천히말씀드릴게요왕릉에가게되는제일처음만나는건축물이뭘까요저걸제일먼저만나시나요이미한번지나오셨는데들어오는그입구에서들어오자마자하나그문하나지나왔잖아요홍살문그왜홍살문이거든요그리고원래는그바깥에금청류가또하나있었어요이거맘산을감싸고있는밖에서짜고도는그금천을지나서왕릉이시작을되는거거든요왜홍살문지나오셨고내홍살문지나기전에요것도한번만나게되죠금천네왜홍살문이남아있는데가많지않아요대부분은제일먼저만나는게금천이고홍살문입니다요금천은어떤의미가있냐면모든분혹전주희씨계시나요어서오세요 조선시대풍수의개념은이땅의기운이같은유전자를가진그후손에게그 DNA가 전달된다는거예요 DNA를 통해서동기가문이거든요저처럼김혜김씨나여기계신다른선생님들한테는이땅의기운이전달이안돼요전지씨한테는전달이된다는거죠 네기대를한번해보십시오 그래서조선시대의왕릉을만드는원칙은그산의가장좋은땅의정기를받는곳에돌아가신왕과왕의시신을안장하고한동에다모시고그땅의기운을가두는곳지금저정장항에서부터능팀사이에불룩한언덕이사쳐지거든요거기에가다놓고또새어나가는또좋은땅의기운이빠져나가면안되잖아요그걸막아주는게금천이에요땅의기운은물을만나면멈춘다고합니다바람을만나면흩어지고그래서좌천령500호를두어서그안에좋은기운을다가두는거죠그래서그땅의기운을응축시켜서그독똑같은 DNA 를가진후손에게전달시켜준다는거죠그게왕릉을만드는기본이론이에요그래서이금천은명당수를건너는다리예요왕릉에도금천이있고금천류가있습니다왕릉의금천은아름답게장식하죠살아있는왕이생활하고정치하고그런곳이기때문에근데왕릉의금천은아주소담담백해요그냥장대성으로뇌를건널수만있게이렇게간단하게했습니다그래서양옆에이렇게엄지석이라고해서돌을세웠거든요서울에혹시신다고하면정릉을가보신적있으세요남한에있는모든금천교를제가다다녀봤는데서울에있는그신다고하면전시의그금천교가제일예뻐요뭐다른분들이보면이다리가뭐가이뻐는데저희들같이맨날왕릉에서이런금천교만보다보면그금천교가아주아름답습니다일단건너서홍사령은앞으로갈게요
광명은 어떤 곳일까요? 광명은 그냥 무덤이죠, 무덤. 네, 무덤이고 제사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고 제사를 잘 안 지내고, 그다음에 이게 조선의 그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가 지금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가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설은 제사 시설이에요. 제사를 들어오기 전에 또 보신 게 그게 제실이 있으셨네요. 제실에서 제사 준비를 다 하고 제사를 주는 시간이 다가오면 여기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홍살문은 그냥 그대로 불교제 주치를 한 화살 문양의 문이란 뜻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문이라고 하는 곳은 열고 들어가는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공간과 이 요거를 중심으로 안카바쿤 국면이 다른 공간이에요. 왕이 친행을 해서 궁궐에서부터 나오실 때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수백 명이 따라오잖아요. 군사들이 여기까지는 따라오지만 이 안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자가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진행하는 헌관들만 들어갑니다. 요 문을 들어서면 향로, 어로, 그리고 여기 넓은 탄위가 있어요. 조금 더 오세요. 이 어로는 당연히 있는 길이 가시는 길이고 향로는 향이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 왕릉을 해설하는 모든 그 왕릉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왕릉을 구분하기를 진입공간, 제한공간, 능층공간 이렇게 해설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까지가 진입공간이고 여기서부터 제한공간인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이건 제사시설이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임금님이 오셔서 맨 먼저 능침에 봉심하기 위해서 인사드리는 판이거든요. 얘는 제사 지낼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왕이 오셔서 부에 계신 태조 부황제께 절하고 들어가 정자하게 허물어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능침 위에 내가 그동안 아프지 못한 동안에 이 능천봉들이 관리를 잘 했는지 쭉 한번 돌아보고 내려가실 때 절하고 가셨다가 제사 시간이 되면 이제 우에 재물들 전부 차려놓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낼 때는 왕은 이길로 쭉 들어가시는 거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향로로는 들어갈 수가, 걸어갈 수가 없죠. 살아있는 왕도 이 길을 걷지 않으시거든요. 이 향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먼저 향풍을 올리고 충문을 읽기 위한 것을 궁궐부터 가지고 오는데 그거를 들고 가는 대축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임금님도 이 길은 걷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신하들은 이 옆에 길로 가게 돼요. 그럼 저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은 박석이 한 번만 깔려 있는데 조선 시대에 보면 옆으로 전부 여기가 전부 박석으로 깔려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동안 살면서 이 돌들이 유실된 거죠. 앞에 보이는 그 건물은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고물의 정자각이 생겼다래서 정자각인데요. 이 길을 쭉 따라서 바로 정자각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정자각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정자각에서 향으로가 직진해가지고 저 정자가 위로 쭉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없으세요? 홍릉하고 유릉은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 정자가 길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고 꺾어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서 여기를 보게 되면 요 건물이
저희가 마주 보고 있는 이 건물 우리가 대례청이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저희가 정전이라고 해요. 두 개의 용도가 합해진 건물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술을 따라 올리는 헌간들이 세 분 와요. 초원, 아원, 종원. 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재간들이 있거든요. 그 재간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여기에서 절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선이에요. 금조 배례청은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공간이고, 그래서 건축물이 보면 기단의 차이도 있고요, 지붕의 높이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불이 앞을 보이시죠? 이 기단이 이 기단과 이 기단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이 건축 우의 구조도 이 건축물의 구조, 이 구조와 이 구조가 달라요. 위에 가서 보시면 건물의 정자가 다른데, 지금 현재는 이 건물과 이 건물과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합해진 거예요. 제사 지나 보면 눈비가 오면 여기로 지나갈 때 음식물이 젖잖아요. 재물들이. 그거를 불설시대에 전기에서 조금 넘어가는 과정 중에 정자각의 지붕을 합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결구를 완성시키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이 향로를 따라서는 향로계로 대축이 향을 가지고 올라가고, 임금님은 어로로 해서 이 길로 가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저 홍사문에서부터 모든 재관들은 공수하고 공손하게 걸어오거든요. 임금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갈 때는 공수하시고 연보 합보로 해서 올라가셔요. 그럼 저 옆에 있는 여기 길은 뭐냐면, 임금님이 가시는 길은 다른 재관들이나 헌관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임금님이 이 계단을 사용하시면 나머지 재관과 헌관들이 사용하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임금님이 항상 오셔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계단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건원릉에는 황사선 이 은 선생님, 이원, 예, 황사선 이원님께서 항상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이 항상 지금은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우선을 공부하시고, 오른발 먼저, 왼발 해서 옆으로 올려서 올라가요. 올라오면 바로 소하의 판지를 만나게 돼요. 조선시대에는 왕이 올라오시는 제사 지내기 전에 여기에서 절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군원릉에서 제사 지내는 요 의례에는 여기서 절하지 않고 밑에서 절하시고 올라오셔서 바로 여기 정문을 들어가셔서 술 따라 드리고 신분 읽고 하고 제사를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홍설문에서는 정서학 때문에 가려져서 능치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저 정자가 안에 앉아 계신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보세요. 저 뒤에 보이는 문을 우리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 사이로 능침이 딱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안 보이시나요? 얘를 너무 여기다가 놨어요. 안쪽에 좀 가서 보시면 딱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조선 왕릉의 건축 구조가 구도가 딱 맞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권원릉이 그렇고요. 헐릉이 그렇고 서울의 태릉이 좀 그런 현실이 있어요. 요 구조가 딱 맞아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존엄함과 엄숙함을 주게 되는 거죠. 저 정자학 대서도 능침이 다 이렇게 훤하게 보이면 장엄함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제사 음식은 이렇게 지내놓고 이렇게 차려요. 태조 고황제의 제사는 6월 27일 날 지내요. 조선의 무덤 제도는 왕과 왕비를 같이 모시는 합장 제도거든요. 같은 봉분 안에 두 분을 모시는 합장이던가, 아니면 봉분을 두 개 두는 쌍룡을 두던가, 아니면 요쪽 언덕과 요쪽 언덕에 두 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모시던가, 이런 형식으로 두는데, 이 태조 고황제와 단종 임금님과 중종 임금님만 혼자 계세요. 다 각각 따로따로. 6월 27일 날 제사 지내거든요. 근데 이 정자각에는 제사를 또 지내요. 모든 왕릉에 정자각이 있으면 그 정자각에는 능침의 주인인 분들만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는 이분의 제사 6월 27일 날 지내고, 이분의 첫 번째 원비이셨던
신의왕후 한씨 제사 지내고 또 이분의 아들이었던 정종 그다음에 정화왕후의 후륭제사를 여기서 지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왕릉이 개경에 있어요. 네, 근데 제사는 돌아가신 날 제사는 진행이 되는데 개경 가서 우리가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거죠. 여기 일반 사가에서는 무덤 앞에 상석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술 따라드리잖아요. 왕릉의 제사는 여기서 지내요. 그러면 돌아가신 태조 고황제께서 계속 그 술을 받아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신문을 닫고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본인 제사 지낼 때는 신문 열어놓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다른 분 제사 지낼 때는 문을 닫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여기 6월 27일 날 오시면 이분의 제사 지내는 것도 보고 여기 있는 음식들도 같이 음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 안 하시면 통과하겠습니다. 그럼 신덕왕후는 거기서? 신덕왕후는 정릉에서 지내요. 정릉에서 지내요? 네, 신덕왕후 정릉에서 10월, 9월 27일인가 10월 며칠, 곧 가을쯤이에요. 같이 안 지내요? 아, 따로따로 지내죠. 무덤이 별도로 있으니까.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수원왕후랑 같은 합장명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제사는 따로따로 지내요. 그런데 태릉, 태릉 앞에 있는 강릉 명종 임금님과 그 인순왕후 심씨의 제사는 같이 지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제사를 지낸 후손들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 한번 지낸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지내고 어떤 분들은 따로따로 지내고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날 그 당일날 지내고 아니면 후손들이 날을 받아서 지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잖아요. 왕릉 제사는 받아서 지낸다는 거죠. 후손들이 파마는 날. 그래서 제사는 바뀌어도 된다. 날짜는? 날짜가 바뀌어도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 태조 네, 태조 고황제는? 예, 6월. 6월 27일. 그 날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네, 돌아가신.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에요. 아, 네. 지금, 네. 정동 북한에서 이사하거든요. 안 지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나 몰라서.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예, 안 살아가서 저희가 알고 있는 통념으로 제사를 안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경에 고려 왕릉하고 조선 왕릉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왕릉 자체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제사가 안 지난다는 거예요. 신을 모셔요. 신을 없이. 그러니까요. 만약에 부들려서 내기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무슨 필요해? 나는 이래도 제사 지내냐 안 지내냐. 아. 그거를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그쪽에서는 안 지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내요. 네. 선생님 질문하실 때 제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질문을 하실 만한데 질문 안 하시네요. 왕릉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이 지금 여기는 이제 태조 고황제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잣이라고 하는 건 술은 계전이에요. 그리고 여기 면, 좌탕, 전증. 그리고 여기 이제 유병, 절병 보시려고 이제 떡 쪽는데 밀가루나 쌀가루를 기름에 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비자, 백자 요거는 이제 견과 종류, 과일 종류. 그 다음에 다식. 다식은 지금, 다식하고 산단 지금도 제사에 쓰는 물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약과. 네, 이렇게 올라가요. 이건 홍동백선 없죠. 예, 홍동백선은 그 대한제국 시절 이후에 가정의 눈치에 의해서 제사 음식은 최소한 요 정도는 올려놔야 된다고 해서 정해놓은 거. 그게 법칙은 아니고 조선 왕실의 이 제사 왕실의 제사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종묘 대제, 그다음에 중사, 그다음에 소사가 있는데 왕실 제사는 속제예요. 국가 왕실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왕의 개인적으로 부모를 위해서
기억하는 날이 왕릉에 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왕릉에서 직접 해서 가지고 오는, 왕릉에서 직접 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왕릉을 관리하는 초기에는 원찰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뭐 두고 받는 조포사 등등 왕릉을 관리해주는 절에서 생들이 배진하게 된 거거든요. 이 음식들은 고려시대의 음식이에요. 고려시대는 이 음식이 가장 최고의 고급진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을 놓고 제사를 지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변천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영조시대 때 한번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왕릉에서 지낸 제사에 고기도 놓지 않고 밥도 놓지 않으니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건 불교식 제사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를 받아들여서 살아온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려시대 불교 음식을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했더니 영조선생님께서 대신들에게 논의를 해봐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나온 결론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제사 음식을 이렇게 고기도 놓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쵸, 돈 많이 들겠죠. 고기 그 종묘대제는 그 혈식이라고 해서 고기는 익히지 않고 그냥 쓰고 곡식도 익히지 않고 생살을 놓고 해가지고 한해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임금이 들어가서 궁궐 내에서 문소전에서 제사 지낼 때는 우리가 지내는 제사 음식이랑 똑같은 걸 놓고 지내요. 임금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동두릉에 지금 9개 왕릉이 있지만 돌아가신 왕과 왕후분이 17분이에요. 그분들 생일날 제사 지내고 돌아가신 날 제사 지내고 1월 1일 매월 1일날 지내고 15일날 지내고 또 일반적인 속절제에 지내고 하다 보면 1년의 제사가 60에서 70번이 돼요. 그거를 다 제사비로 차린다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전례대로 하자. 전례대로 조선 왕실에서 해둔 모든 의례들 대부분을 보면 특별하게 세조처럼 태종처럼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영조나 영조 임금처럼 오래 재위하다 보니까 왕실의 그 번거로운 것들을 간소화하자라고 하는 분들 외에는 모든 왕들은 전례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영조 때에 제사 음식과 관련된 논의가 한번 있었지만 그대로 이렇게 지내자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는 제사를 종묘 제사 같죠? 왕실에서, 왕실 안에서 지내는 문소전 제사 받았죠? 그리고 또 왕릉에서 제사 받죠? 제사를 여러 번 받으시기 때문에 왕릉에서 이렇게 제사 음식 놓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왕릉의 제사는 술잔을 세 번 올리는 게 초원, 앙원, 조원이 향불 올리고, 그 다음에 술 따라 올리고 충분히 읽으면서 제사는 딱 끝나요. 아주 간단해요. 제사 지낸 시간 한 20분,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었던 충문을 태워드리면 제사가 끝납니다. 그 충문을 태워드리는 곳이 이쪽이에요. 네, 거기 보이는 그 조이 계단 같은 생기 조그만 산이 있어요. 여기 소전제라고 하는데 조선 초기 국조 올해가 제정되기 이전에 제사 지내는 그 불교식 제사 방법은 지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축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지저분하고 해서 딱 뒤에 보이면 돌 정탄이 있어요. 이해감. 그리고 거기다가 축을 묻었어요. 영조 때 가다 보니까 그다 보니까 또 지저분한 거죠. 다 벽산이고 흙 들어가고 비오고 쥐도 들어가서 죽어 있고 만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서 뚜껑을 닫고 태우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신도기각을 보고 얼른 치우고 올라가고 내려가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향동에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저쪽에 대신 목길을 내려가셔도 되고요. 내려갈 때는 왼발 먼저 오른발 확보하는 연고 확보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왼발부터 내려가죠. 우리 남자들이
오셨던 분들한테 나눠줘요.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낼 때 왕이 직접 하다 제사를 지내는 신행은 많자고 대부분 서평을 시키잖아요. 영의정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 지역의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가 지내던가 지금으로 치면 시장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제사 지내면 왕실에 있는 왕에게 제사를 어떻게 지냈나를 그 음식을 봉송한다 그래 싸서 궁궐에 가서 보여드려요. 그걸 다 싸가지고 가지는 않겠죠. 제사를 지내는 음식만 딱 차린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차려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를 음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음복은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술을 막 같이 나눠 먹는 게 음복인데 조선시대의 음복예라고 하는 거는 조상으로부터 임금님이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루도록 이대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하사주를 내리는 게 음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음복이라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음복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그 왕실, 왕릉 제사에는 음복예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복을 합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다른 왕릉에 비해서 10cm짜리 음복이 커요. 다른 왕릉은 기각이 한 칸짜리 팔짝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12칸짜리 팔짝 되는 안에 들어있는 비석이 신도비예요. 신도비라는 건 뭐냐면 이분의 평생을 이 돌 위에다가 전부 적은 거예요. 이분이 태어난 것 시작해서 이분의 조상까지 그 외가의 조상들까지 해서 쭉 이분이 어떻게 성장했고 하늘에서 어떻게 군대를 이끌면서 아버지 이자수로부터 그 하늘을 관리했고 그 다음에 외군을 물리치고 등등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군사까지 빽빽하게 써서 이게 콩독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요거 얼굴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의 어른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태조 고황제의 어른 남아있거든요. 그분의 이미지랑 비슷하지 않나요? 얼굴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조선 왕들의 어진이 6.25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서 어진이 다 타버리고 남아있지 않는데, 이 태조 고황제의 어진은 경기전에 모셔져 있었는 건가? 하긴 기억이 안 나지만 이분의 어진 남아있고요. 영조의 연인군대 사진 남아있고, 철종대왕 어진 반쪽 남아있고, 나머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는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드님이신 세종께서 아버지의 공덕을 기린 今回の動画はここまでです. この続きは次回の動画でいよいよ눈친に入ります. 고종 황제께서 조선이란 나라에서 대한제국으로 큰 제국으로 바꾸면서 자기 할아버지 4대를